일반적인 컴퓨터용 모니터가 이렇게 예쁘게 나온 것들이 있긴 해요. 근데 요즘은 OLED TV가 너무 슬림하고 모던하게 잘 나와갖고 개인적으로는 이쪽의 디자인이 훨씬 좋습니다. 테두리는 이렇게 메탈 재질로 굉장히 돼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긴 한데 이렇게 심플하게 앞에서는 안 보이고 측면에서 살짝 보여요. 예, 측면에서 보이고 앞에서는 뭐 빛이 나는 듯이 뭐 살짝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슬림하고 후면도 전체적으로는 슬림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뭐 한쪽만 TV처럼 아래쪽만 뭐 이렇게 덧대져 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80% 90% 정도는 이렇게 커버식으로 있기 때문에 좀 튼튼한 감도 있고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군더더기 이런 것도 없고 커버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확실히 뒤에서 봐도 괜찮은 느낌이 있습니다. 스탠드는 이렇게 쉽게 조립이 가능한데 약간의 기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화질이야 뭐 올레드 중에서도 에버 타입이라서 최신 제품이고 가장 좋은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도 그냥 올레드를 봐도 좋은데 에버라고 그러니까 더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사실 올레드 TV가 좋다고 하지만 요새 그냥 TV도 화질이 워낙 좋아서 얼마나 좋을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뭐 예전에 그랬고 근데 같은 콘텐츠를 놓고서 이제 딱 틀면은 차이가 확 나요. 예, 그리고 특히나 블랙 색상이 정말 블랙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뭐 스릴러나 뭐 SF물 같은 거 좀 보시는 분 요새는 그런 것들 굉장히 인기죠. 스릴러 같은 거 그래서 어두운 화면이 많이 나오는 거는 확실히 티가 나고요. 처음에 딱 켰을 때 로고가 등장할 때 그 쨍함이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보면은 시청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지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장점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만 거리를 보고서 좀 두지 않으면은 4K라고 해도 민감한 분들한테는 이 텍스트 사이 입자가 좀 보이는 경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거리 확보는 좀 필수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요 며칠 사용하면서 보니까 눈이 좀 적응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처음에 조금 우려됐던 부분이 많이 사라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34인치의 5K 모니터를 그런 고해상도를 계속 봐서 그런지 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에서는 지금 사용한 지 한 2-3일 정도가 좀 지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처음에만 좀 그랬죠. 자, 이렇게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모니터 활용 면에서 보면 어떨까? TV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모니터 활용 면에서 보면 저는 우선은 색감을 맞추기 좀 애매했어요. 처음에 사용하면서 색상 프로파일을 좀 찾아봐야 할 듯한데 우선은 맥북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니까 얘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맥북이 좀 누런 느낌, 얘가 파란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LG TV SS-CR2로 잡혀요. 프로파일이 그렇게 잡히고요. 기본 색상으로 하면 푸른 느낌이 굉장히 좀 짙고요. 맥북과 대충 맞추려고 그러면 간단히 하게 하려면은 영상 모드를 시네마로 바꾸면 약간 따뜻한 느낌이 나면서 거의 비슷한 느낌이 나서 두 개를 맞춰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면 크게 이질감은 없는 것 같아요. 밝기 세팅이나 이런 것도 디테일해 갖고 나중에 좀 맞춰야 되긴 하니까 그러면서 좀 번거로움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영상이나 컨텐츠를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색감으로 처음에 기본 세팅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처럼 모니터로 사용하려는 용도는 원래는 아니었죠. 그리고 자동 밝기 조절인 ABA 기능이 예전부터 좀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상 이게 어떤 거냐면 OLED 특성상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적게 하고 수명을 훨씬 길게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계속 조절을 해주는 기능인데 이게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거의 못 느끼다시피 그러는데 이 웹서핑 자체도 화면이 좀 빨리 바뀌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도 뭐 크게 느끼진 않았는데 저와 같이 동일한 화면을 계속 보는 경우 텍스트 작업을 하거나 모니터로 사용이죠. 아니면 사진 작업을 하는 경우도 사진 작업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쫙 어두워지면 제가 노출 값을 하다가 이거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 많이 찾아보니까 이거를 끄는 기능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 그게 좀 아쉬운데 뭐 전체적인 수면 관리 때문에 자동으로 관리 때문에 그렇긴 한 것 같은데 뭐
명암을 80% 이하 정도로 밝기 조정 옵션을 뭐 맞춰주거나 뭐 이러면은 좀 덜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사용해 보다 보니까 딱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자기가 판단을 해서 하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한 두세 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ABL이 작동을 안 하고 계속 같은 밝기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사용하다가 한 십몇 분 만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대중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리모컨으로 옵션 있잖아요. 설정 들어가면 딱 누르면 다시 원래 밝기로 돌아와요. 예, 그래서 하는데 저는 이제 밝기를 한 85나 88, 한 90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 그 정도 맞추고 사용하면 딱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조금 요거가 걸리긴 합니다. 모니터로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예,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차가 있긴 한데 표면의 반사가 굉장히 글로시한 타입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뒤에가 저희 비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콘트라스트가 세게 보여서 선명도가 굉장히 높이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OLED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그렇고 화질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화질이 좋죠.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 반사가 되는 게 실내나 이런 실내 등을 키면은 뭐 위치에 따라서 좀씩 역반사식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지난번 모니터 같은 경우도 뭐 노글레어 타입으로 해서 약간 반광식으로 나는 걸 사용 선호했는데 이건 유광이라서 약간 조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치를 지금은 잘 잡아 놓아서 제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작부가 하단에 있는데 여기가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만 버튼만 있어서 이걸 누르면 길게 누르면 바로 꺼지고, 이게 원래 조이스틱처럼 LG께 보통 있는데 조이스틱이 아니고 이렇게 살짝 누르면 이렇게 이동하면서 네 이렇게 채널 내림 해서 리모컨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게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불편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리모컨을 꺼내놓고 배터리 끼워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모컨 쓰면 좋은 점이 쉽게 메뉴 주작이 되는 것도 그렇고 OTT 같은 거를 미리 입력을 해놓으면 바로바로 OTT 전체 프라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PC를 사용하지 않고도요, 예,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겠죠. 전체적으로 OLED 화질은 굉장히 좋은데 모니터로 사용하기에 자신이 사용하는 색감과 맞추는 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번거로움이 그렇게 있으며, 동영상 컨텐츠의 시청거리와 일반 작업의 시청거리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구입하시기 전에 한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 부분은 책상의 크기가 좀 큰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200짜리 가로 1200짜리 굉장히 컴팩트한 거를 지금 사용하고 모니터 안 같은 걸 해서 외부로 약간씩 벗어나게 사용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좀 큰 편이 뭐 여유롭기는 할 것 같으며, 아니면 모니터 안 확장 브레이커를 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래서 일반이랑 헤비 타입 중간 제품 정도를 고르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 비중이 게임과 영상 시청이 많다면은 뭐 거의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뭐 비용만 자금만 되면 선택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 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저와 같이 모니터 비중이 더 많이 높다면은 어느 정도 불편함은 좀 감수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OLED 패널로 이 정도의 사이즈의 전용 모니터가 나온다면 사실 이 가격에 나올 수 없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적어도 한 두 배? 한 배 반? 두 배? 두 배 반? 뭐 이렇게는 비싸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딱 며칠 써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눈은 사악하게 뭐 모든 단점이 금세 뭐 해결된다는 그런 것들 적응된다는 걸 볼 수 있죠. 저 같은 때도 한 3-4일 썼는데 벌써 처음에 보일 때는 아 이런 입자가 약간 예전보다 좀 보이네 뭐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 화질이 좋으니까 다 커버 되는구나, 큰 화면으로 많은 작업, 제가 이것처럼 지금 위에는 프리미어 띄우고 이렇게 해놓은 이런 작업을 다 하는데도 충분하구나, 뭐 공간이 남아돌아요. 예, 5K에서 4K로 내려왔는데도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만족도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프리미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와일드라서 위아래가 좁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타임라인을 더 많이 트랙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왔다 갔다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요 정도 사이즈만 돼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실제로 프리미어 창을 더 내려서 더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얘를 이렇게 풀사이즈로 놓고
뭐더 많은 작업창들을 꺼내놓고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슬림 베젤이랑 이런 크기 때문에 모니터 세팅보다도 이게 전면이 다 그냥 책상 앞을 가림막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깔끔해진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제 구입을 네이버 라이브를 통해서 굉장히 일찍 구입을 해갖고 이렇게 리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TV 구입도 구입이지만 이 지름이 더큰 책상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며칠째 서핑하면서 책상을 바꿔야 되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추가 지출이 여러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것만이 뭐 다가 아니다 이렇게 될 수, 끝이 아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OLED TV 42인치 에보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모니터의 활용까지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느낌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아시죠? 예, 여태까지 시야 영상 공략도 시아시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